한편 오늘 더운 만큼 자외선도 강하게 있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안팎, 대전 30도. 야, 철수 형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한번 틀었어. 진짜요? 우리 이태윤 씨가 앨범을 냈어요. 이태윤 씨가 음악 듣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이렇게 놀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분명 엊그제 일 같은데 5년 전이고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싶은 기억이 10년 전 일이고 나는 그대로인데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그 곡들이 이렇게 명곡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첫 곡 산울림의 아니 벌써 가수냐? 이러면서 연주 좀 하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주일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네, 아니, 네. 배철수 선배님이 야, 네가 가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훌륭한 뮤지션들을 후배 1988년 송골매 8집의 타이틀곡 네. 배철수가 타이틀곡을 양보한 네. 자기가 더 드려야 되는데 아 그런데 지금 오늘 오시는데 더우셨죠? 네 오늘 같은 날 햇살이 너무 좋아요 빙수와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예, 예. 이 계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이란 곡을 준비하셨는데 크리스마스 네. 이브처럼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성공관계의 오박이 떨어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일 생활 6층 1가 아파트로의 지역상을 지금